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3번 골키퍼 김덕수, 15번 김호준, 20번 주장 문진용, 22번 박우정, 26번 최우재, 8번 허건, 16번 이준원, 24번 유승범, 9번 성정윤, 18번 김도윤, 32번 이지용 선수가 오늘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로 나섰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을 찾아온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1번 골키퍼 이승규, 2번 황재훈, 13번 박경익, 23번 김주헌, 8번 주장 양준모, 16번 김현중, 24번 이현성, 28번 한승환, 11번 김슬기, 18번 임예담, 99번 김민규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섰습니다. 차례 중앙수비수로 호흡을 맞췄었는데 오늘은 차영환이 아닌 김주헌과 호흡을 맞춥니다. 네, 그리고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코너킥 문전 올려줬고요. 헤더! 자, 뒤쪽이 있거든요. 아, 정말 다행히 일단 주심의 시그널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기회예요. 바로 연결되고 자, 있어요. 김도현입니다. 김도현 들어갑니다. 김도현 해결해 줘야죠. 김도현! 넘어갑니다. 아, 지금은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김도현에게 찾아왔었는데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슈팅 이후에 김도현 선수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빠지는 이 패스의 흐름을 김도현 선수가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창원의 수비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공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왼쪽에서 양준모. 다시 한번 임예담 선택. 임예담 낮게 깔아줬고요. 자, 뒤쪽에서 들어가고 선제골 창원시청 축구단. 네, 이번에는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김현성에게 이현성에게 볼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창원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 양준모가 다시 한번 도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김슬기 선수 발에 마지막에 걸렸나요? 아, 네. 김슬기 일단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측면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임예담의 돌파가 워낙 눈에 돋보였었어요. 네. 네. 김슬기 선수가 득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양준모 선수가 발을 갖다 댔는데 그 이후에 굴절되면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네. 김슬기였습니다. 양준모가 1차적으로는 슈팅인지 패스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볼이 어찌됐던 간에 김슬기에게 향했다는 점도 창원에게는 좀 큰 한 차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전반 초반에 이런 압박에 대한 형태 창원을 어렵게는 만들었지만 오히려 지금 당하는 흐름이 됐어요.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창원 한번 자, 잘 잡아냈어요! 벗어납니다! 파주시민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전반전 일단 창원시청 축구단이 먼저 1대0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심판 에이스들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간 선수가 있어요. 속도를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돌파 시도 네. 넘어졌는데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 창원도 한번 빠르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현성이 왼쪽 내줬습니다. 측면 타라 네, 반대편 있을까요? 반대편에서! 이 정도 위치라면 뭐 직접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파주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포스트! 반대쪽에서! 역거물이었습니다! 야, 지금은 사실은 뭐 반대쪽으로 크게 성정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있다가 뒤쪽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노려봤던 파주고요. 김슬기 선수. 공격 이어질 수 있나요? 지금은 네 이상원과 이렇게 되면 네 김슬기의 퇴장이 나왔어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 김슬기가 물론 뭐 고의적으로 태클을 들어간 거는 아니었지만 네. 타이밍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최경동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에요. 네. 조범석까지 투입하면서 언제든지 창원은 역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파주의 공격수인들에게 좀 부담으로 주기 위해서 역으로 최경동 감독이 공격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파주가 코너킥으로 경기를 이어갑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지홍. 뭔가 부분 전술이 한 차례 나오고 있는 파주입니다. 성정님 올려줬습니다. 자, 강한 선수 있고! 벗어납니다!
걷어낸다는 것이 걸렸고요. 공격 시도 가능합니다. 파주 정면 연결 한번 잡아놓고 정호영 반대편 측면에 박우정에게도 좀 공간이 있습니다. 중거 슈팅! 야!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준원 선수가 이 측면으로 패스는 주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반대로 발을 바꿔서 머리 거리가 좀 멀었음에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파주도 빠르게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어요. 왼쪽 바로 찔러줍니다. 박우정 터치라인 근처 트래핑이 약간 길었는데요. 골라인 근처에서 어우 지금은 오우. 선수의 충돌이 조금 있었거든요. 박우정 선수도 쓰러졌고요. 어, 두 선수 모두 충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일단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게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사실 볼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의 충돌이긴 했지만 박우정 같은 경우는 코너 플래그와 조금 몸이 또 충돌이 한 차례 있었어요. 네. 황재훈과 박우정의 충돌이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네 박우정도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두 선수 모두 금방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슛을 올리면서 2021 K3 리그 29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창원시청 축구단이 1-0 한 골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K3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아도 되는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오늘 2021 K3 리그 29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다시 한번 창원시청 축구단이 1-0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은 남윤성 해설 캐스터 이현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